오, 이것도 뭔가요? 초대형 토치 아닙니까? 묵직한 참나무 장작에 불이 붙는 건 순식간. 선생님, 화력이 엄청난데요? 야, 화력이 엄청 세죠. 한국 사람들이 기다리는 걸 못 기다려요. 그러니까 빨리 해드려야 돼요. 토종닭은 먼저 푹 끓여서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닭고기에 양념이 배일 때쯤 다진 채소를 듬뿍 듬뿍 넣어 한 소끔 더 끓여줍니다. 우와, 닭볶음탕 빛깔 참 곱네요. 야, 이거 보세요. 닭다리가 진짜 얼굴만 하지 않나요? 와. 큼지막한 도종닭 닭다리를 차지한 여러분이 오늘의 진정한 승리자. 아니, 오리다리보다. 경쟁자 없이 닭다리를 거머쥔 이 PD. 참 부럽네요. 쫄깃쫄깃하면서도 부드러워요. 강한 화력에서 끓여가지고 양념을 제대로 뱄어요. 정말 맛이 칼칼하고 시원하고 이렇게 입맛에 딱 맞는 것 같아요. 닭볶음탕 먹고 이거 안 먹으면 서운하죠. 밥으로 마무리. 마무리로 먹는 볶음밥은 사랑입니다. 우와, 야, 기술이다. 이야, 그렇죠. 이렇게 살짝 타서 눌어붙어야 그 맛을 제대로 느끼는 거죠. 닭볶음탕의 마무리까지 야무지게 하신 기분 어떠세요? 시골 집에서 먹는 맛. 아, 볶여! 볶여! 가평에서 만난 첫 번째 맛, 소뚜껑 닭볶음탕이었습니다.